저는 사실은 아직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안 좋았었고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증상이니까 뭐 이제 박사님이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나도 15가지가 되더라 하고 그거를 듣고서 막 써봤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분을. 선생님은 16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통증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뭘 먹으면 좋을까? 뭔 특별한 치료책이 있을 텐데 이게 마르니까요. 왜 마를까? 근데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뭐 병원에서도 마르는 이유가 특별히 없다. 원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창조물에는 뭔가 있을 텐데, 뭘까? 그래갖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귀가 여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뭔가 치유하려고. 그러면 막 비싸도 사는 거예요. 먹다가 그만두고, 또 먹다가 그만두고, 막 쌓이고 쌓이고,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모든 분들도.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도 또뭐 어떤 식품이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먹으니까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위가 아주 죽게 아픈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절대로 현대학은 이렇게 안 믿으니까 뭐 가봤자 검사할 것이고 피 빼서 뭐할 것이고 사진 찍을 것이고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겠다 하고 뭐 대학병원에 보내고 수순이에요. 그게 밟는 것이. 그래서 그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았어요. 그냥. 그냥 참고 너무 이제 아파서 아, 내 나이 되면 대개는 막 혈압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없이 많은 약들을 가지고 먹고 거기에 의존하고 건강한 것처럼. 뽀대는 좋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환자예요. 다 환자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저는 통증이 없어도 너무 말로 있으니까 딱 보면 암 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런 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유산 과다증이라고 그래서 약을 좀 의존하고 또안 먹으면 한 열흘 지나면 또 아프고 길어야 20일 지나면 또 아파서 또 먹고 이렇게 견뎠어요. 참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한 이틀 전에 한 열흘 정도 복용을 했을 거예요 약을 안 아프니까 우선 제산제를 쓰면 근데 생각을 하니까 아 약을 먹고 괜찮은 상태에서 여기 오면 모르잖아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이틀 전에 끊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음식도 많이 먹고 원래 잘 먹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첫날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멀리서 차두번 타고 여기까지 지쳐갖고 아니 깊은 골짜기에 왜 여기 계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지쳤더라. 아침에 집에서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도착하니까 5시 20분이에요. 근데 진짜 저녁상이 너무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통증이 없어요. 위의 통증이. 그래서 아, 위가 해결이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도 사람들이 아, 위 내시경하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하면 뭐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암이라고 해도 나는 수술 안할 거거든요. 어차피 안할 거고 어차피 치료를 안 받을 거면 그 일시적이고 않겠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행히 지금 뭐 우리가 20일이나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뭔가 나타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느낀 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많이 접해본 사람은 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강력하게 심어진 게 뭐냐면,
아,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엇은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 막 이유들을 막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가 선택해서였고 또 내가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의존은 하지 않지만 이미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를 몰랐는데 박사님 그런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아 그랬었구나. 근데 여기 현장에 와서 정말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치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